사마음치랑 디미지 세븐도 그렸어? 디미지 세븐 안 그렸어. 플랫5만 그렸어. 이거는 그릴 때 지금 화면 얘가 얘 바꿨네. 아니야. 이게 보면은 지금 이렇게 모양이 지금 이렇게 나오잖아. 이거는 피아노 건반 눌렀을 때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보면은 마이너를 우리가 그릴 때도 만약 G 플랫이다 그러면은 솔 이렇게 그리잖아. 근데 마이너면은 여기다 플랫 한 개 더 그리거든. 그게 만약에 C 플랫 하나면 이게 그러니까 결국 라를 치는 거잖아. 라를 치는 건데 라라고 잘 안 그리고 잘 안 그리고 보통 그렇게 플랫 하나 그리거든. 그러니까 그릴 때는 사실 얘를 할 때 D 플랫이면 다 그려주고 여기 D 플랫이잖아. D 플랫 세븐이잖아. 이게 얘도 그릴 때 도 플랫이야. 그렇게 왜냐면 이게 스케일을 그림 다 그리면 알게 돼. 이게 스케일이 우리가 이 C키만 그리잖아. 1, 2, 3, 4, 5, 6, 7, 8. 근데 만약에 D 플랫을 스케일을 그리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도 플랫으로 나와. 한번 그려볼까? 그거를? 그냥 이것도 그냥 12키 다 그려봐도 괜찮아. 뭐 안 그래도 상관없는데 아까 C는 도, 레, 미, 파, 솔, 라, 시도 했잖아. 네, 파, 솔, 라, 시. 이게 이제 시장조? 우리가 이거를 장음계라고 불렀었잖아. 음계는 음계인데 3, 4도하고 7, 8도가 반음이 된다고 했고 나머지는 다 5음. 근데 이 장음계를 12키를 다 그려보면은 F다 그러면은 파, 솔 한번 쳐봐봐. 그렇지. 그러니까 너는 이제 피아노로 이제 원래 음계를 알기 때문에 요거 대신에 이제 요거를 치잖아. 그렇듯이 곡을 치는 이유가 이제 음으로 소리를 듣고 그렇게 맞춰야 되고 보통은 피아노를 배우지 않은 친구들은 이걸 잘 못 맞춰. 얘가 라샵이 될 수도 있잖아. C 플랫이 아니라. 근데 그 이유가 무조건 3, 4, 나머지는 5음. 그러니까 파하고 솔은 5음이고 그다음에 솔라가 5음이잖아. 그다음에 라시는 무조건 반음이 되니까 시가 안 돼. 그러니까 라를 샵을 붙여버리면은 이 앞에 게 5음 만들어 놓은 게 깨지잖아. 그러니까 라샵이 아니라 C 플랫이야. 이해했지? 그다음에 C 플랫이랑 도랑 했을 때 5음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도레가 5음 레미 5음 미파 반음 알겠지? 그거는 알겠는데 왜 C 플랫인지 라샵이 아니고 C 플랫인지 다시 파하고 솔은 얘를 처음에 먼저 뭐냐면 음계를 그려. 음계를 그리는 건 음계를 나열. 그냥 음을 음계라기보다는 음을 나열. 그러면은 파, 솔, 그러니까 줄, 칸, 줄, 칸, 칸, 줄, 칸 이렇게 하는 거야. 칸, 줄, 칸, 줄, 칸, 줄 이렇게 먼저 그려. F니까 파부터 파까지. 그런 다음에 얘를 장음계니까 3, 4도하고 7, 8도를 반음으로 만들어주고 나머지는 다 온음화 시키는 거야. 그러면은 파하고 솔은 온음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거니까 1, 2, 3, 4, 5, 6, 7, 8이니까 그럼 파하고 솔은 온음이잖아? 맞고 솔하고 라? 온음. 라하고 시가 온음이잖아? 근데 3, 4도니까 반음으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시에 플랫을 붙이는 거야. 라에다 샵 붙이면 앞에 게 깨지잖아. 이렇게. 그래서 나머지 그런데 이제 아까 이걸 12키로 다 나머지는 그려오고 B플랫, 뭐 E플랫 이렇게 가겠지? 그러다 보면 D플랫을 그릴 때 깨닫게 D플랫은 도의 플랫이 붙어. 해보면 알아. 이거 다음 주에 해가지고 오면은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그래서 아까 7음 다시 보자. 7음 어디 있어? 그렇지. 그러면 이게 요게
요렇게 저 음계를 그대로 가져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요 도가 플랫이 돼. 그러니까 요렇게 그리는 거는 이제 피아노에서 칠 때 요렇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렇게 그리는 게 맞는데 이제 피아노 칠 때는 요걸 그대로 보고 치니까 얘도 생각한다. 어떤 애들은 만약에 예를 들자면 그런 거지. 이 세븐이다. 그러면은 미 솔샵 시잖아. 근데 그거를 솔샵으로 안 그리고 라플렛으로 그린 애들도 있단 말이야. 그거는 너무 확실하게 알겠지. 왜냐면 이의 스케일을 네가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디플랫 같은 경우는 네가 스케일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바로 보이지 않는 거고, 이는 미 솔샵 시 이게 확실하게 나한테 그 음계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솔샵인 거야. 라플렛이 아니라. 근데 진짜 피아노를 생판 모르는 애들은 라플렛으로 그린 애들도 있어. 그냥 피아노 건반 보고 그냥 그린 거야. 그래서 어쨌든 디메시 세븐 한번 쳐볼까? 우리 저번에 숙제가 그래서 뭐였더라? 숙제? 이거. 아, 3화음, 7화음, 서스포. 아, 디미니 세븐 한번 12키로 쳐볼게. 왼손은 1도 치고, 오른손은 화음 치고. 여기서부터 하나? F. F죠. 아, 할까? B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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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미니 세븐 쳐야지. 이게 뭐지? 나 이거다. 그다음에 A 플랫, A 플랫, C 샵, C 샵, F 샵, F 샵, B, B, E, E. 2부터 시작해야지. 2. 오는 반응. 오는 반응. 오는 반응. 맞아, 오는 반응. A. D. G. G. 한 번 더 해볼까? C. F. B 플랫. -7 플랫 5 쳐볼까? C 마이너 7 플랫 5 C F 아니고 B 플랫 E 플랫 A 플랫 디미니 세븐 같은 경우는 칠 때 디미니 세븐 사실 잘 안 나오잖아. 그래도 꼭 중간에 나올 때 한 번씩 쳐야 되는 게, 그렇지 않으면 디미니 세븐 칠 일이 없거든. 가끔 한 번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보통 예를 들면은 C 디미니 아니고 C 메이저 세븐, C 샵 디미니 세븐, D 마이너 세븐 이런 식으로 중간에 많이 나와. 왜냐하면 음정 자체가 단삼도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되게 불안정해. 그러니까 완벽하게 나오기가 어렵거든. 그러니까 강박이 나오기가 어려워. 그래서 만약 시민 세븐 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C샵 디미니시 세븐, D 마이너 세븐, 그렇지. 그렇게 사이에 나오는 경우가 되게 보통 많아.
그래서 그럴 때마다 잘 쳐주면 되고 지금 C#D7은 자리를 알아서 옮겼잖아. 그러니까 가장 가깝게 C#7이면 가장 가깝게 이렇게 잡거나 아니면 이렇게 잡아도 사실은 상관없는데 소리가 그렇게 잡아도 괜찮고 됐고 그러면은 우리 지난번에 숙제가 그 사람 세븐 소스포 그려왔어? 세븐 소스포? 세븐 소스포 열두키 열두키 안 했어 세븐 소스포를 열두키 세븐 소스포를 이렇게 그려놨네? 아 근데 왼손은 C를 쳐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왼손이 나처럼 이렇게 해야지 아! 어. 그러면은 왼손이 다 도를 누르거나 그러니까 어떻게 치는지는 알겠지? 치는 거 알아 해가지고 그렇게 그치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는 C가 되는 거야 C가 되는 거고 아 낮은 자리표도 오래간만에 보네 원래 이렇게 해줘야 돼 헷갈리고 그렇게 하면 여기 이걸 아 위로 다 올려 그냥 아래에서 쳐도 된대 아. 지금 G#은 플랫5로 그냥 치기로 한 거잖아 그냥 그렇게 치면 되는데 플랫5야? 응 디미니쉬로 했네 여기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 곡을 연습한 게 마네세븐 플랫5 연습하려고 하는 거니까 다 똑같이 치면 돼 다시 해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나중에 텐션을 배우고 텐션 보이싱을 배우게 되면은 여기 이런 데다가 다 조금 더 쉽게 사실은 칠 수 있게 돼. 근데 이 표시가 디미니시 7 아니야? 마이너스 7 플랫 5 하프 디미니시. 그러니까 짝대기가 커졌잖아. 아, 짝대기 그은 거구나. 그래서 나는 이렇게 다 고쳐놨는데. 짝대기. 이게 플랫5구나. 마이너스 7 플랫5. 요거를 줄여서 이렇게 쓰는 거야? 아, 그래서 이렇게 해놨구나. 여기서 짝대기가 없으면 그냥 디미니 7이고. 아, 왜냐면 이제 7이 반 내려. 하나 내려간 거. 7도만 다르지. 마이너스 7 플랫5는 단 7도만. 거기서 단 7도에서 반은 더 내려가면 감 7도. 디미니시 7. 단 7도, 감 7도. 악보 뭐 가지고 그랬지? 다행이다. 딱 해왔지. 딱 했지. 그래도 일단은 그냥 코드만 다 쳐보자. G샵 마이너스 7, G샵에다가 마이너스 7, 그치, 그런 박자? C샵 마이너부터 하자. C샵 마이너스 7, 딴. 아, G 플랫을 자꾸 하려고 했어. 딴, G 샵. 응? G 샵, G 샵 마이너 7. G 샵 한 번 더. G 샵 마이너 7. G 샵 마이너 7. A 2, 2, 3. D 왼손 A 그대로 하고 A. 뒤에다가 2도를 더하는 거잖아. 근데 다 쳐도 되고 이렇게 3도 빼고 쳐도 돼. 그건 노래에 따라서 조금 달라. 샵은 B 플랫이잖아. B 플랫 쳐봐. B 플랫. B 플랫. 마이너. 마이너. 세븐. 이번 주에 그 음원을 듣고 카피를 한번 해봐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노래 한번 잠깐만. 내 핸드폰 어디 갔지? 여기서도 들을 수 있는데. 아, 있어. 한번 들어봐. 지금 피아노만 나오거든? 그럼 피아노가 언제 치는지 그것만 들으면 돼. 뭐 이런 거라든지. 근데 한 번밖에 안 쳤고. 그치, 이것도 표시를 어떻게 해? 표시를 네가 알아볼 수 있게 표시하면 돼. 뭐 따로 뭐 안 그래도 되니까. 근데 이런 거 빰빠바 뭐 어떻게 치는지 그런 것만 여기서부터는 다 그냥 치잖아. 다 치고 하고 멈추지. 여기도 멈추고 이런 것도 들고 여기 아르페지오 어떤 음 치는지. 그거를 뒤에는 거의 비슷해. 그 후에 다 1절 다 하고 그 다음에 뒤에 후주 보면은 후주도 뒤에 뭐가 있거든? 봐봐. 후주만 전주는 없는데 후주가 있어. 뒤에 살짝 가는데 여기 맨 끝에 거기랑 중간에 피아노 언제 치는지. 그래서 요거 카피하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G샵 마이너 7이랑 그 다음에 A샵 마이너스는 플랫5 잘 못 쳤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숙지해가지고 그렇게 그때 치면 되고 한번 몇 번만 더 치면은 바로 익혀지거든. 그래서 그거 하면 되고 숙제를 좀 쳐봐야 되겠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적어서 보내줄까? 여기다 그냥 적어도 되는데. 카톡에다 바로 보내줘. 그래? 그 다음에 그 지금 그 코드를 웬만큼 다 치는 거 보니까 괜찮고 아르페지오도 뭐 다 괜찮고 그 다음에 애드립도 그냥 원래 다 잘했어가지고 그 기본은 이미 다 치고 있었기 때문에 재즈 보이시면 좀 들어가도 될 것 같아. 근데 16비트는 했었나? 16비트 할 줄 아나? 그 네이버에서 그 뭐지?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볼까? 하늘 위에 주님 밖에 왔고 다행이다. 이번 주 다행이다 카피하고 하늘의 주님 밖에는 다행이다 다음에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도 되고 다행이다 먼저 다음 주 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고 음악 노트 보자. 그 하늘의 주님 밖에는 악보를 뽑아놔? 뽑아놔? 그거 아까 그거 하면 되겠네. 보면은 첫째 보시기 전에 장음계를 했었잖아. 도레미파 솔라시도 요 장음계를 조금 넓은 범위에서 보면은 다이아토닉 스케일이라고도 해. 다이아토닉 스케일 그냥 다이아토닉 스케일. 그런데 요 다이아토닉 스케일에서 또 미, 솔 이렇게 음을 그대로 올리는 거야. 이게 줄에 있으면 줄줄줄, 칸에 있으면 점점, 칸칸칸 이렇게 그리는 거지. 레, 파, 라 이렇게 미니까 미, 솔, 시. 그래서 우리가 사마음을 그래서 배웠었잖아. 사마음이랑 칠하음이랑 그 이렇게 쌓았을 때 나오는 코드를 12키로 다 정리를 하게 되면은 예를 들면 도미솔은 코드가 C, 얘는 D 마이너, E 마이너, F,
G, A 마이너. 얘는 C 레파. B 디미니시. C 똑같지. 그래서 얘를 사실 12개로 다 하면은 F만 해봐도 파라도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 스케일 그릴 때 중요한 게 파솔 그려봤지만 C에다가 아 오늘 숙제였지 스케일 그리는 거 이렇게 되는데 스케일 그리고 난 다음에 화음을 쌓을 때 그 스케일을 그대로 쌓아야 돼. 그게 무슨 소리냐면 조표가 이렇게 임시표가 있잖아. 그러면 이 조표를 아니 조표란다 임시표를 다 그려줘야 돼. C에다가 플러스 다 그려야 돼. 그랬을 때 다이토닉 스케일이 그대로 올라가야지 노래가 성립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이토닉 스케일에다가 나온 코드가 다이토닉 코드야. 그러니까 다이토닉 스케일을 그대로 쌓아 올렸을 때 나오는 코드. 그게 다이토닉 코드거든. 다이토닉 코드는 그러니까 어떠한 노래에서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코드들로 이루어져 있어. 근데 나중에 그 곡을 하나 보고 보면은 이제 점점 하다 보면은 그게 무슨 말인지 아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C키자 C키 노래가 앞에 아무것도 안 붙은 다장조 C키잖아 그러면 무조건 F가 나올 수밖에 없어. F 마이너가 못 나와. 근데 그거는 좀 더 깊은 화성학으로 들어가야지 가능한데 요 다이아토닉 코드는 알고 있으면 좋은 게 그러면 카피하기가 조금 쉬워지고 조금 노래에 대한 이해도가 좀 좋아져. 근데 어쨌든 우리가 오늘 할 거는 여기에다가 이제 화음을 다 쌓아 올렸을 때 12키로 다 쌓아 올렸잖아. 지금 이제 우리가 요것만 했지만 12키로 다 하게 되면은 요게 요 자리 1도 자리에는 무조건 그러니까 장조 1도 메이저 2도는 마이너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야. 3도도 마이너 4도 5도 6도 마이너 7도 디미니시 이렇게 요거는 그냥 12키 다 마찬가지. 어떠한 키에서든지 어떠한 노래에서 나왔을 때 1도로 있는 자리는 다 메이저. 그러니까 1도, 4도, 5도는 메이저. 그 다음에 마이너는 2도, 3도, 6도는 무조건 마이너. 그 다음에 얘가 디미니시는 이렇게. 7도는 디미니시. 이렇게 무조건이야, 요거는. 어떠한 노래에서든지. 그런데 요거를 3화음은 이렇고, 7화음 같은 경우는 여기 한 개 더 쌓아 올려. 여기다가, 그치? 뭔가 다 배웠잖아, 7화음을. 그럼 C 메이저 세븐이지. 그다음에 하나 더 올리면 뭐야? 도미넌트 세븐. 아니지 레파라도. 도미넌트 세븐 없는 코드 이름. 세븐. 그다음에 하나 더 올리면 세븐. 이 마이너 세븐. 올리면 메이저 세븐. 올리면 세븐. 아니지. 도미넌트 세븐. 도미넌트 세븐이라는 게 어디 있어? 그 저기 뭐지? 디미니시 세븐. 디미니시 세븐은 디미니시 세븐 한번 쳐봐봐. 아 디미니시 디미니시 메이저 세븐. 그러니까 B 디미니시 세븐이잖아. 근데 디미니시 세븐은 없. 이게 라가 틀리잖아. 라가 이거잖아. 아 디미니. 그러니까 디미니시를 접근하면 안 돼. 디미 플랫 파이브인가? 그 뭐야? 정확하게 얘기해봐. B 마이너 세븐 플랫 파이브. 그렇지. 왜냐면 B에다가 3도 반음 내려가고 5도 반음 내려갔지. 세븐은 1도에서 5는 내려갔으니까 그냥 세븐. 그러니까 디미 세븐이 아니야. 7화음이 되면은 마이너 세븐 플랫 파이브야. 그것만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랑 얘는 틀리니까. 요거랑 B 디미니시 세븐은 틀려. 왜냐면 둘과 둘이 7도 차이가 있지. 틀리. 아, 7도가 얘는 감 7도고 얘는 단 7도. 장, 감, 단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요거 틀리고 그것만 기억하면 돼. 그러니까 7화음은 정리하면 1도는 메이저 세븐, 2도 마이너 세븐, 3도 마이너 세븐, 4도 메이저 세븐, 5도 세븐, 6도 마이너 세븐, 7도 마이너 세븐 플랫 파이브. 이렇게. 요거는 어떠한 노래가 나왔을 때 이렇게 다 나온다 뜻이지. 요거는. 요거는 7도 올렸을 때 요거는 근데 이제 3화음이 나올 경우는 많지 않아. 사실 여기 3화음에다가
다치랑을 붙여도 되거든. 만약 어떠한 악보에서 메이저 세븐이나 세븐이 없어도 무조건 붙일 수 있어.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거 이 다이아토닉 코드를 알면 다 붙일 수 있어. 그 아까 다행이다 악보 한번 볼까? 만약에 이런 악보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붙어 있잖아. 그러면 얘는 2는 전체가 무슨 키야? 얘는 전체? 조표를 또 모르는 거 아니야? 어. 얘는 2키거든? 2키? 2키는 2가 1도잖아. 2키를 해보면 2 1도 2도는? 2도는? F 아니고 F샵 스케일을 그치? F샵 뭐야? F샵 마이너스 7. 어, 2도, 3도, 6도는 마이너스 7이거든. 그 다음에 G샵, 마이너스 7. 어,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이아토닉 코드를 알면은 7을 뭘 붙일지 알게 돼. 물론 감으로도 알게 되지만 얘를 정확하게 뭐가 붙는지 확신을 할 수 있어. 그럼 얘는 1도니까 메이저 7이 붙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꼭 3화음으로 다 7도가 들어가면 물론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소리가 좀 더 아무래도 채워지니까 7도를 넣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어. 여기 G샵 마이너스 7이 그래서 온 거야. G샵 7이 올 수 없는 거지. 다이아토닉 코드에 의하면. 그래서 그치?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알고 있으면 좋은 거지. 얘는 알고 있으면 그 요 3화음은 이런데 그 3화음은 그냥 뭐 사실 그냥 봐도 알잖아. 여기서 7도만 빼면 되니까. 얘 빼고 요거만 빼고 그렇게 해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럼 여기서 여기 요 2도랑 5도 그 다음에 요 1도 요거를 빼가지고 2도 마이너스 7, 5도 7, 1도 메이저 7에서 251이 나오는 거야. 251은 요 진행이 많이 쓰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요거만 딱 뽑아다가 보이싱을 외워서 만약에 예를 들면 D-7, G7, C-7이다. 그러면은 이 코드가 나왔을 때 우리가 기본적인 코드는 D-7, G7, C-7이잖아. 근데 이렇게만 이제 다 잘 친다는 거지, 기본적인 코드는. 그러면은 여기에 조금 더 뭔가를 넣어가지고 또 다른 어떤 보이싱, 그러니까 조금 더 화성을 만들어서 더 예쁘게 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손에다가 키우는 거야. 그래서 보통 4도, 5도, 1도도 되게 좋아하지만 2도, 5도, 1도도 엄청 많이 쓰고 1도로 떨어지지 않아도 이렇게 2도, 5도도 엄청 써. 이렇게. 그리고 우리 다른 악보 보면은 악보 같은 거 보면 금방 찾을 수 있거든. 이렇게 2도는 마이너스 7, 5도 7이 오는 경우도 많고 그 요게 똑같지 않아도 그냥 베이스만 2도, 5도 오는 경우도 진짜 많고 그 진행을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요거만 따로 빼다가 일종의 공식화 시켜가지고 그거를 손에다 익히는 건데 거기에 이제 재즈 보이싱이 들어가. 그럼 요거를 이게 우리가 251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그러니까 2도는 무조건 다이아토닉 코드를 내가 설명한 이유가 2도는 무조건 마이너스 7이 온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다 설명을 한 거야. 2도에 7이 올 수 없어. 2도는 무조건 마이너스 7, 5도 7, 1도 메이저 7인 거야. 그럼 여기에서 일단은 3칠음을 정확하게 알면 좋거든. 그래서 3칠음을 먼저 하는데 얘가 그러니까 1도를 C 메이저로 받았을 때 1도를 C 메이저로 받고 요거에 대한 2도, 5도, 1도야. 그러니까 D-7, G7. 그렇지. 그 다음에 얘는 12키로 F잖아. C 다음이. 그럼 F의 2도는 G-7. 그리고 C7. C7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요 자리에 12키로 두고 나머지를 3칠음. 근데 3도가 아래, 7도가 위로. D-7에서 37, G7에서 37인데 37도는 여기 보 그냥 딱 봐도 이렇게 오면은 여기 이렇게 1, 2, 3, 4, 5잖아. 그러니까 이 관계가 보면은 D-7이랑 G7 이 사이도 보면은 이제 우리가 화성을 안 했기 때문에 딱 그런데 그냥 움직임 자체가 서로 바꿔야지 그 손 모양이 비슷하게 돼.
그 무슨 소리냐면 G7이면은 요게 C하고 파, 요게 3도고 요게 7도잖아. 그러면은 만약에 D-7, 3-7음, 3도 아래 또 G7, 3-7 하면은 이렇게 돼. 그 움직임을 최소화 시키려면 서로 바꿔줘야 돼. 7-3으로 바꿔주면은 움직임이 최소화가 돼. 그래서 얘는 C파 이렇게. 또 여기가 3-7음이니까 서로 바꿔줘. 그래서 3-7, 3도, 7도 이렇게. 도미솔 시는 미하고 시가 그래야지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서로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서로 바꿔주는 거야. 그런데 요 2도, 5도, 1도 사이가 서로 바꿔줘. 요 사이가 서로 바꿔주면 좋고 또 요 사이가 서로 바꿔주면 좋거든. 그래서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근데 중요한 게 3도를 아래로 왜냐하면 시작을 왜냐면 요거를 우리가 일단 A폼이라고 그냥 임의로 가정하고 나중에 사실 오픈 보이싱 이렇게 배우는데 아니 오픈 보이싱 아니라 생각이 안 나네. 클로즈 보이싱 그치 오픈 보이싱. 그러니까 이렇게 손이 펼쳐지는 보이싱 오모라 되잖아. 그래서 클로즈 보이싱이라고 하는데 이제 뭐 보이싱 이름은 중요하지 않지만 우리가 임의로 A폼이라고 일단 잡고 A폼은 3도를 아래로 시작하는 걸로 우리가 그 임의로 그렇게 할 거야. 7도 가로 내려가잖아. 소리가 같은 음을 치는데도 소리가 느낌이 달라. 왜냐하면 탑노트가 달라지기 때문에 탑노트는 되게 중요해. 사실은 이게 이제 D-7이거든. 근데 바뀌면 파가 탑노트가 되기 때문에 그 탑노트의 위치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진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두 가지 폼으로 우리가 보통 외워. 3도가 아래 내려가는 폼이랑 3도가 다시 위로 올라간다. 7도가 아래 내려가는 폼. 그러면은 이제 다음에 할 거는 요 서로 바뀌는 거지. 그 느낌이 어떠냐면 A폼 같은 경우는 요건데 B폼은 느낌이 다르지. 그러니까 그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 폼으로 그렇게 외우고 이번 주는 일단 요거를 12키로 그려가지고 외우면 좋아. 사실은 다 보이시면 무조건 다 외워야 되는데 왜냐면 손가락이 결국 익히기 위해서 그거를 적용해가지고 악보에 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꼭 재즈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뭐 요즘 안 쓰는 데가 없기 때문에 재즈 보이싱이어도 그래서 일단 3-7음만 쳐도 되게 깔끔하거든. 3-7음만 딱 골라서 치는 것도 되게 중요해. 거기에다가 뭐 다른 텐션이 들어가면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치게 되겠지. 그럼 텐션 보이싱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딱 그 3-7음을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5도가 빠진 소리가 굉장히 깔끔하거든. 5도가 들어가면 둔탁해져. 근데 5도가 빠지면은 깔끔한 소리가 나고 3도하고 7도는 굉장히 중요하지. 왜냐하면 3도는 마이너랑 메이저를 구분하고 7도는 메이저 7이랑 7을 구분하잖아. 근데 5도 같은 경우는 있으나 없으나 똑같아. 5도는 어떠한 코드를 구성하는 음이긴 하지만 5도가 꼭 쓰일 필요는 없어. 그래서 보통 5도를 많이 빼고 거기에 텐션이 오는 경우가 있지만 5도가 들어갔을 때와 없을 때와 있을 때의 그 어떤 분위기, 분위기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느낌을 잘 알고 5도를 넣든지 뺐든지 근데 일단 3-7음만 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거 해가지고 D-7.